정신 좀 차려. 아, 정신 좀 차려. 고지가 나, 아, 서가 앤 콕 먹방. 됐어. 와, 원래 이렇게 나와? 응. 와, 소가 앤 콕 처음 시켜본다. 얼마 나왔어? 8만 원. 8만 원. 에어컨 좀 켤까? 어. 지금 왜래, 근데 어. 왜래 양이 많아? 그니까. 어. 원래 많아. 아니. 스파게티랑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맞아.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아, 근데 많이 시킬 필요 없었잖아. 나 소갱콩이 뭔지 몰랐단 말이야. 난 어릴 때 먹어봐가지고. 한 메뉴 2인분이에요? 예? 잘 시켰네, 8인분. 다 먹겠지. 8인분? 먹다가 돈 딱 사고 와서 더 먹고 해야겠다. 어? 괜찮네. 와, 크림 스파게티 좋은 맛인지? 아,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음식 메뉴를 제대로 못 보여주네. 야, 좀 아쉽다. 이거 토마토 미트 스파게티, 이거는 모짜렐 스테이크, 이거 뭐지, 풀떼기. 이거 너희 안 먹을 거죠? 저 먹어요. 어? 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 먹습니다. 귀여워. 채소 먹어야지. 어, 소스 잘못 뿌렸다고? 왜? 스테이크 소스라는데 그거? 이거 스테이크 소스 여기 뿌렸죠? 그럼 요리 와서 먹으면 되지. 괜찮습니다. 벤트레시드가 다 똑같은데 뭐. 형님 뭐합니까? 봉준이 형님 뭐하냐고요? 아, 뭐 안 하던가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뭔데요? 이쁘게 좀 합시다. 이건 뭔데? 스테이크 소스. 이게 스테이크 소스라고? 이게 이거 아닌가? 이게 샐러드예요? 아, 싼 거 어디 갔지? 싼 거. 아, 근데 씨발 세수 한 번에 더 욕 처먹냐. 세수해도 욕 먹어? 왜? 왜, 왜? 안 먹어, 왜? 오케이, 형, 이거 스테이크 소스 여기 뿌렸어요. 미야. 뭐? 이 소스 여기 뿌려야 돼, 여기 뿌렸어요. 아, 소스 잘못 뿌렸다고 욕 먹어? 아니. 근데 그건 욕 먹은 거 아니야? 인정. 인정. 빨리 먹읍시다. 이거 왜 젓가락을 못 써? 어, 집에 젓가락 없는데? 와, 소스를 어떻게 여기다 뿌릴 상상을 하지? 젓가락을 왜 안 주지, 여기? 까이. 나무 젓가락 얻어. 아, 이모한테 달라면 준다. 어디 이모? 까이. 분식집 이모. 까이. 까이뽀. 와, 잠깐만. 다시 하기. 아, 왜 그래, 빨리. 왜? 다시 하기. 물? 가위바위보. 오케이, 진달이네. 어, 진달이다. 진달이네. 씨발, 오늘 얘기 빠지겠다. 이모한테 가서, 이모! 젓가락 다섯 개만 줄 있어! 근데 진짜 갔다 올 테니까. 왜? 뭐 하는데 빨리 갔다 왔나?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간수.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됐지? 아, 갔다 온다. 이모가 분식집 이고 가라고 하지? 빨리 갔다 오라고! 아까 뭐야, 주위집이야. 아, 개맛있겠다. 아, 근데 존나 얇았네, 와. 와, 이거 여러분들 비주얼 보세요. 진짜 좋대요. 와. 다 먹을 수 있어요, 얘네? 너무 좋으니까.
인간이 저거 시켰다 이거. 아, 씨 뭔데 그거? 반죽 노른자. 아, 노노. 아저씨 없어도 되나? 아저씨 있다. 아 있나? 아직 필요 없잖아요. 어디? 어, 혼자. 어, 이거 너무 좋아. 회원님들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하세요. 점심 시간이죠 지금? 네. 정확하게 식사하세요. 야, 이거 존나 부피한 것 같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개식하다. 뭐? 양 개식한데? 원래 서가인스틱이 시키면 2인분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부페 맹키로 먹어야 되겠다. 너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나 몰랐지. 아니, 근데 시키는 건 봉준이 시켰는데. 이것도 먹어, 이거 필리프. 존나 맛있어. 오, 개극혀. 호박이다. 호박이 다 먹어, 다 먹어. 진짜 지진인데요, 형님들? 저도 그린 스파이티가 너무 좋아요. 응, 맞아. 어? 애가 나랑 존나 입맛이 맞아. 입맛이 맞아, 진짜. 돼지들이 필라프 좋아한다고? 돼지 아니라도 필요 없는데 그린 스파게티가 존나 맛있다니까. 그린 스파게티 잘하는 데 가면 진짜 맛있어. 저 형 설거지 안 돼. 저 존나 부지런하네. 그냥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저기 뭐야 라면 안 먹었는데. 너 집에서 설거지가 4개월이 안 했는데 엄마가 와서 해줬는데 괜찮네. 오, 대박. 오, 고마워. 감동이야.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한 개 시켜 먹어야 되겠다. 너를 시켜 먹었는데 이거. 아 이건 맞아. 아, 아 이거 진짜 한 대. 자 하나 둘 셋. 어? 두 대인가 아닌데? 한 대 가능. 아 그냥 나야. 아니네. 우리 밥 앞에서는 예의 지키자. 실수하죠. 너무 맛있네요. 이거 맛있다 이거? 이것도 맞지? 목살? 나 갑자기 뭐 상상했는데 이렇게 방송하다가 나 집에 가서 또 남캠 할 거 아니야. 왜 좀 내가 내 꼬라지 왜 이렇게 보기 싫을 것 같지? 좋습니다. 아? 아니 점프 그만 뜨라. 콜라 인정? 와! 아 근데 아 콜라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아씨 존나 우리 게을러가지고 저거 안 넣어놨어. 존나 신세 한탄한다 씨. 아 근데 한 개 넣어놨을걸 계란자리에? 나 내 것만 넣어놨거든? 없는데? 어? 아 실수. 그걸로 같이 먹자. 노나 먹자 진짜. 아 고마워. 누가 먹었네. 내가 먹었어. 아 존나 아니 이 얼음 나오잖아 형.
오늘 나와도 좀 그런데.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먹은 새끼 존나 맨날 배부터 못 봐. 콜라 어딨노? 이렇게. 얼음 콜라 존나 맛있는데. 진짜. 이거 진짜 먹는 거에 소주지 개쩐다. 아씨. 사람들 야구 언제 개막해요? 이대호 나와서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이대호가 뭐지? 프랑스 갔다 아닙니까? 프랑스 갔다고? 어디 갔던데? 어디더라? 벨기에인가? 어디였지? 어디 갔잖아 유아. 홍콩 갔다고? 아 맞다 홍콩. 아 존나 웃기지. 어딘데 홍콩이랴 무서워. 아 웃기네 씨. 벨기에 존나 웃기네 씨. 아! 왜요? 이거 먹고 나중에 지식 대결 퀴즈 인정? 인정. 어? 최고인님 골드벨 맹기로 인정? 아. 꼴찌 뭐 할 거야? 꼴찌? 응. 이만팍이 나는 병신 일주일 동안 죽이 인정? 아. 돈 쓰는 거 해야지 인정? 가전제품 사주기 인정? 인정. 아니 가전제품 사주기 하자고요? 아 K형 집에 있는 TV 존나 개부럽다. 와 씨 그거 내가 가지고 싶다 인정? 인정. 아 살 능력도 다 있잖아. 너희 집 몇 평이라고? 24평. 24평이면 좀 클 수도 있다. 요새는 홀로 살면서 TV 정말 잘 쓰는 사람 많다던데. 남자들 TV 그런 게 있잖아요. 응, TV 차.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지. 넓은 TV에서 축구 보는 그런, 알죠, 여러분들? 넓은 TV 센이 뭐거든요? 그건 그게 있지, 진짜. 넓은 TV로 드라마 봐야지, 영화 보고. 영화 있냐? 근데 요즘에 다 TV 그 뭐야 그 휴대폰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 알지? 블루투스로. 지랄. 거짓말 치고. 그러게 된다고? 대수 뭐예요? 그만들기.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화면이 TV에 나와. 똑같이. 블루투스 연결해서? 어. 에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선이 써야지 되잖아요. 장난치나. 우리 집에 그거 있거든. 사운드 바 있고 뒤에도 스피커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제목 없는 동영상 봤는데 진짜 개쩔었어. 아 이 형 집에 사운드 바 존나 좋아. 돌비 사운드로. 그게 좀 360도 다 들린다 있죠? 아, TV랑 그 연결되는 거 더 이상 설명하기가 싫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 HDMI선 꼽아야 된다. 맞지? 여자들이 남자한테 은근히 반할 때가 여러분들 형광등 갈 때랑 가전제품 만질 때. 노인중. 알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진짜 좀 약간 은근히 반할 때. 야 요즘에 여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형광등 다 갈아. 아! 오늘 아침부터 시비 안 그러는데 오늘 아침부터 시비 그러네.
와, 콜라 개맛있다. 인정? 인정. 얼굴이 공유일 때. 어? 월 4000불 때. 아, 근데 공유랑 진짜, 사귐, 와, 공유, 공유는 진짜 인정. 공유 인정.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거 공유가 알면 걔 그렇게 말 때 인정? 공유 좀 보고 있다 인정? 아 진짜 공유는 남자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아 이번에 도끼 보면서 느꼈는데 남자는 서른 살이 끝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서른부터 시작이라고 어, 서른부터 시작인 것 같아. 다 잘생겼어 진짜. 근데 운동하고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인정. 공주님 서른 살까지 건강할까? 우리가 아는 서른 살은 근육자다 인정? 인정? 어 남순영님 K는 K형은 30살 지나도 잘생겼을 것 같아. 근데 근데 그때도 비비 바른다 인정? 인정. 저희 미래는 그거 난닝구지코 인정? 스파로마 스파로마 이런 시부에 미래에 좀 될 것 같은 사람 얘기야. 일단 좀 아프리카의 큰 형들이 뭐 지코형, 까루형, 막 거루형 막 있잖아. 까루형은 젊잖아요. 어? 까루형 동안이잖아. 동안이잖아. 응 맞아. 그죠? 까루형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방송한 스타일도 그렇고 잘생긴 거야. 굳이 그리고 진짜 동안인 거야. 인정? 형님들? 헤이한테서는 거루형이 보인다. 인정.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인정. 야 이거 다. 토마토 맛있어요 여기. 니는 딱 닝구 형이 딱 될 것 같다. 니. 아 일단 서른 초반에 건프 형. 후반 닝구 형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걔 인정. 스바로마. 야이 스바로마. 아 근데 소름 돋는 게. 이 형 내년에 서른 살임. 진짜네. 와, 개 소름 돋지 않아요? 와, 세월 진짜 빨리 나. 와, 그러니까 철구 형도 서른이야. 와, 내년엔 김봉준은 없네.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 시가 되면 어떡하려 그래. 걱정하면서 그냥 집 갈 때만 맛있다 이제. 와 형 서른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그래? 어. 근데 뭐 세아도 서른인데 얘네. 어. 아 세아 형은 좀 약간 어 세아도 안 어울린다. 그럼 남수 형도 서른이네. 응. 대박. 근데 서른 걸 줄 몰랐죠 어렸을 때. 로이조도 서른이다. 헐. 아프리카 89 라인. 철구, 로이조, 남순, 세야, 나, 엠브로님. 헐. 또 누구 있어? 89 라인 개 많아요. 감스트. 감스트 90이 빠르니까. 와, 스트 형도 서른이야? 응.
와. 진짜 러너님. 다 누이겄다. 엔딩. 와, 스트 형 서른인 거. 와, 소름 돋는다. 인정? 어? 야, 근데 민서 서른. 표정이 왜 그러냐? 아, 근데 니가 니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안 먹는데. 그리고 난 존나 멀리 놔두잖아요. 이제 이거만은 제가 뭐 이거 찌개는 썩는데. 나는 이건 나는 그림 좀 먹게. 뭐, 제일 끝에 나. 근데 봉준이가 중간에 앉았잖아요. 저희 마시고 컵 바닥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내 연생 26이네. 와, 얘 진짜 젊다. 대박. 근데 내가 두 살 차이가 나네. 응. 그 난 부럽진 않다. 난 부러운데? 난 부러운 거 없다. 아직까지는. 난 20살 뭐 부러운데? 나 은호가 존나 부러운데, 근데 군대 생각하면 하나도 안 부러워. 인정? 인정. 나도.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은호 군대 가나? 가지. 은호는 최대한 늦게 갈 것 같아. 어, 그게 29인가 28 이렇게 할까? 뭘로 밀어? 학교 다니나? 지금? 학교 안 다니는데 갑자기 다닐걸? 오늘 멸치라서 못 가는데 요새는 그 마른 걸로도 안 가기 어렵다던데. 뚱뚱한 걸로도 안 가기 어렵고. 와, 근데 뚱뚱한 거는 120kg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킬로예요, 형님들? 키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와, 근데 소름이 나 10kg만 더 치면 와, 그러면 그거네, 공이긴 해. 150. 아, 150이면 씨 어떻게 하냐 그거 찔러야 찔 수도 없다, 맞지? 이제 150이면 뭐? 그런데 네 나이 되면 150 될 것 같고 뭐. 아. 니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잖아. 뭐 하고 있어. 이거 오늘 첫 끼야. 하고 있네. 저 형 아파가지고 방금 전에 살이 들려서 그거 됐잖아. 아팠으면 이걸 리셋이다 그래가지고 씨발 이런 생각 들었어. 인정? 죽으면? 응. 나 왜 웃었냐? 아, 왜 살이 들렸냐? 공준이가 150 때문에 진짜 은호가 똥 닦아주러 와야 되잖아. 아씨, 그 정도까지 안 칠 거야. 뭐 이제 봉준이 앉아서 일단 똥 못 닦거든요 요즘. 얼마 전에 커밍아웃 했잖아요. 앞으로 닦는다고.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안 앞으로 닦아서 가요? 나 아니야, 안 닦았다. 아, 근데 5층 1시간 하고 있어야죠? 진짜. 너 근데 존나 많이 잤잖아, 너. 그럼 아니, 6시간 잤는데요? 어? 6시간. 그래. 이 형 지금 5시간 잤, 아, 4시간 잤고, 나 2시간 잤고, 너 6시간 잤네. 저도 그전날 2시간 잤습니다. 그건 니가 안 잔 거잖아. 알라. 근데요. 나는 근데, 솔직히, 아쉬운 것도 있는데, 5, 한 자리 숫자 보니까.
그럼 더 해라 그럼. 더 하세요. 그럼 근데 잠깐 타령 좀 하고 와도 되나? 허락해 좀 할게. 네가 아, 우리 말고 네가 진짜 타령하면서 아니 혼자 해. 생각한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지. 혼자 해라 혼자. 근데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쉬운 분들도 있잖아요. 아, 또 적을게요. 아, 씨. 아, 똥 싸는 게 욕먹을 일이야? 야, 기윤아, 그럼 가기 전에 풀라. 야, 나도 이 컵에 얼음 해줘. 아, 나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 토박질 나왔어. 왜? 얘 때문에? 어. 아, 정말 욕먹네. 일주일 양치 줬으면 저 때문에 토박질 나온다고요? 아, 진지하게 말해. 와, 나 오늘 새벽에. 아, 이 컵 말고. 새 컵에다가. 아, 토박질 나온다, 이거. 나 오늘 새벽에 역캠, 직캠이라는 걸 알았거든? 본 적 있나요? 역캠, 직캠? 아, 역캠이 아니야. 아, 연예인. 아, 연예인 직캠. 연예인 직캠. 어. 이거 어딨지? 모르겠다. 나도 아까 찾았는데 없더라. 아, 나 연예인 직캠. 원래 알고 있었나? 아프리카 존나 많대 임마. 아, 진짜? 응. 와, 나 어제 처음 봤거든? 와, 걔 혁명이더라 진짜. 누구 봤어? 그럼 다 봤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는 거. 요즘에는 연예인 직캠이 유명한 게 아니고 막말로 일단 뭐 한때 직캠 매니아로서 요즘에는 댄스팀 댄스팀 분들 뭐 속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면서 판독하고. 네. 아, 댄스팀을 보구나. 여자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나 은솔님 직관했는데. 은솔님이 누구야? 일단 유명한 밤비노의 댄스팀. 은솔님 몸 잡고 춤추는 거 직관했어요. 어떻게? 클럽에서. 아니. 아레나 엔셀 예이. 응? 나도 아레나 갔지. 아레나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응? 왜? 커튼 떨어졌어요. 왜? 니 뭐 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 씨발, 집 다 망가졌어. 아, 씨.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청소 내긴 절대 할 생각 없대. 그건 너무 니 좋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 그 줘봐라 컵. 아, 닦아줄게 휴지. 아, 못하겠다. 나 지금 턱. 근데 이 컵이 없다니까. 어. 아, 잠시만, 나 찾아봐. 어디 놔뒀는데? 몰라? 아, 근데 이 형도 진짜 원래 존나 그거 한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일어나기 싫다 인정? 응. 시청자분들 3일 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맨 첫날에 잠 30분밖에 못 잤잖아요. 30분밖에 못 잤는데 30분밖에 못 자면서 우리 놀았던 거 제가 싹 다 치웠었거든요. 두 번째 날부터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리고 첫째 날 빼고는 다 개꿀잠 잤어요. 개꿀잠 잤어요. 첫째 날은 30분밖에 못 잤거든요. 더 묵자고요? 아니에요. 봉준이도 개인 방송 해야지. 오늘 귀엽다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존나 운동이. 아, 힘들다. 아, 그거 찍어 놔. 와, 아, 있나. 원래 콜라 따를 때 좀 약간 기울이고 따라야 되잖아요. 아, 아씨.
걔한테 걔한테. 아니 내한테 쏟았는데 형이 왜 걔한테? 내가 귀환해야지. 뭐야? 아씨. 손 두 개 쓰기도 귀찮네 지금. 이거 발톱 깎아야 돼, 앞부분. 아니면 지금 덜렁덜렁거리다가 확 빠진다고. 뭐. 아. 아, 근데 5층 한 시간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네 문제지 이거 다 치우면 줄게. 저기 지식퀴즈 1등 오침 인정? 형님들? 아니 지식퀴즈 벌칙 뭘로 할 건데? 아니 아니 내기 뭘로 할 건데? 시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기. 아 그건 너무 쉽잖아. 아무거나 상관없다. 진짜 저 채팅은 못 읽겠다. 내가 왜 채팅 잘 안 보는 척 하는지 알겠지? 와 진짜 저 채팅 못 읽겠다. 와 꼴찌 리셋이래. 좀 개인 소름 돋네 진짜. 저희한테 뭐 억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진짜 72시간보다 더 이렇게 빡세게 120시간 그때 사다리에서 나왔잖아요. 와 그럼 진짜 상상도 안 했을 동안. 와 그럼 진짜 저는 지금은 진짜 기분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힘든 부분도 크지만 기분 좋은 부분도 큰데 120시간 진짜 와. 와. 표정에서 진짜 싫어하는 게 느껴지네. 와. 와 근데 48시간이었으면 그냥 개빨리 끝났다 이죠? 지금 끝나고도 지금 엄청 남은 시간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하면 개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72시간 동안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을 한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감시받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인정. 그러니까 이게 BJ라는 직업의 장점이 그거예요. 방송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뭐 방종하고 나면 개프리 자유시간 이건데 이게 진짜 잠 8시간 자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늦으면 리셋이고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솔직히 쉴 때도 좀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여기 존나 보드랍다. 형 좀 걔한테 잘. 아니야. 어제 물과 좀 느끼나 확인하려고 바지 움찔거리는지 한 확인 존나 했거든요. 티 안 나는데요? 티 안 나는데요? 아 우리 팩 할까? 아 뭔 팩이고? 우리 팩 할까? 그래야 되고. 오케이. 미용 방송도 해야 돼. 인정? 오케이. 시청자분들 그 남캠이 그 뭐야 저기 그 미용하는 거 이런 거 궁금해한다 인정? 눈 감으면 리셋이라는데? 근데 일단 아프리카 저 모바일 화질로는 봉준이가 눈 감았는지 떴는지 화질 구분이 안 돼요. 시원해. 니
병구멍 안 아프나? 안 아프나? 똥 존나 맛있어 진짜. 야, 네 강아지 어디 있노? 호텔. 강아지가 상팔잖아. 호텔 모텔. 자, 우리 치우기 내기하자. 아, 근데 진짜 존나 괜찮다.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진짜 존나 정성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진짜 자신 있는데. 나도 진짜. 나 침대 24시간 방송을 한번 할 것 같은데. 나도. 화장실만 가게 해주면. 아니 화장실도 솔직히 그냥 참을 수 있다. 도다리 한 개랑 어. 패트방에 좀 인자. 어, 진짜. 똥이 똥 탁 싸고. 어. 진짜 개 인자. 해라고요? 응? 니네 할만하다. 왜요? 니 병 10만 개 채웠잖아. 니 진짜 할만하다. 10만 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어제 별풍 계산기 몇 개 찍혔어요? 8만 9천 개 찍혔어.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 8만 9천 개였거든? 무슨 일 더 벌었어요? 지금 저기 15,000개, 6,000개 되지 않나? 아, 10만 개 못 찍었네. 네? 아, 얘가 존나 많이 받았네. 근데 나리님이 진짜 많이 쌓으셨다. 진짜로. 나리님 개근손 인정? 인정. 아, 나는 열혈 팬분들이 너무 이게 한 번에 팍 다 하신 다음에 그 뒤로 꾸준히 안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진짜 꾸준히 아, 귀엽다. 꾸준히 쏘고 보는 열혈팬이 진짜 대단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사람 새끼라서 질리게 돼 있거든. 인정? 그건 인정. 사람이라서 토요누나도 진짜 맛있었을걸요. 저희 세 명 합하면 정말 맛있었을걸요 진짜. 토요누님이 저기 그 뭐야 3일 동안 700만 쓰신 것 같아. 인정? 형님들? 응. 인정.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형이 투유님한테 잘해? 잘하잖아. 우리가 잘해서 뭐해. 투케 형님이 잘 줘야지. 나 맨날 욕먹어. 투유한테 못한다고. 무일링 이렇게 많이 샀다. 아 힐링 형님. 아 힐링 형님. 내 방에서 힐링 형님이 5050개 다 싸주셨어 진짜. 너무 고마워. 아 너무 귀여워요 그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같아. 그래. 나도 한번 만져보자. 아 자라 한번 만져보자. 아니 왜 이렇게 더러워요 형님 뭐. 이렇게 입고 또 침대 갔잖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 이거 치우기 가야 이거 맞아. 잘 치울게. 오케이. 콜. 치워 빨리. 오 멀다. 아 빨리 치워. 치울 동안 우리 가만히 있어. 오침 오침 좀 화해를 했으면. 장난치냐 씨. 오침 주겠냐? 네가 틀면 네가 틀면 5시간 20분 남았는데 오침 주겠냐? 응? 퀴즈 너 인자? 어. 마키 형님 있어요? 아 타고 못 쳤네. 마키 형님 있어? 오진 줄게 코 골면 리셋. 아, 아 존나 무섭다. 나 바로 5분 만에 다 나가겠네. 인자? 봉준이 형 3분. 아니 나 형 잠 드는 순간부터 코 골던데 이렇게. 아 우리 또 100개 팽나 감사합니다. 아, 누구시지? 나 눈이 나빠서 안 보여. 봉준 송환 봉원.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마키 형님 있어? 오케이. 아! 마키 형님 병원이라고? 병원? 왜? 아니 병원에서 근데 아프리카 왜 봤어? 진료받으러 갔는데? 근데 마키 형님 왜 찾는 거야? 봉준 톡 확인 좀 이라는데? 톡 확인 좀 해달라고? 왜요? 님 누군데요? 고소할게요. 고소 무세가. 아 운영자님이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씨. 하극상? 하극상? 거기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니네, 니 전용 담당해주시는 음영자님 있지? 응. 메이저분들 다 있거든요. 가연이가 여기 보고 반했나봐. 기윤아. 기윤아. 전달. 여기 반했나봐. 가연이가 여기에 반했나봐요, 진짜. 그림자인데. 어. 야, 너 빨리. 보자. 굿.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아, 웃겨. 아, 이형 작가잖아. 빨리 치워라. 이거 좀 치울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쩔 땡기자, 인정? 인정.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 할지도 몰라. 잠은 야, 눈은 떠라. 눈 떠 있어. 미안해도 숨김에 하는 이라 생각지만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가연이 듣고 있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뚜껑이 없어 못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널 사랑해 보기 눈 뜨고 있는데? 눈 뜬 지가 안 보이네 진짜 봉준이 형 눈 뜬지 안 뜬지 안 보이니까 다리 계속 떨어지죠? 눈을 감아도 그대가 보여 아 노래방 가고 싶다 감정 노래방이죠? 아? 감정 노래방 아 이거 읽고 씨 고장이 불안했어 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다 인정? 인정 가서 가 그거 명곡들 다 부르고 싶다 인정 K2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녹색지대 형! 얀 다 부르고 싶다 인정? 얀 개씨 인정 그대 나에게 길들여 지길 바래라 어? 부킹 노래방이죠? 어? 부킹 노래방 부킹? 부킹 노래방 부킹 노래방 학생 나가 봤습니까? 이거 헌팅하는 거 그거 어떻습니까? 찐따란 분위기라 그놈들의 너무 맘이 담아 아 모세 그 다음에 팀 테이 노래 모세 어지
버디 인정.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아 왜 계속 뭐 리셋을 하지? 아니 노래방에서 점수 제일 낮게 나온 사람 리셋하지. 와 오늘 리셋 시간 너무 좋지. 미치겠다. 미치지 싶다. 콜라죠. 손 내밀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서 나 네 얼굴 사랑해 사랑해 잊으면 안 돼. 오 예 예 좋아 좋아. 너무 멋있네. 야 한 한 소절만 불러봐. 뭘 맞추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소절만. 난 널 듣던 만큼 난 내 지금 너무 느끼해. 김건모. 쉽잖아. 어려운 거네 저거요? 어. 많이 힘들. 아니 이거 한 글자로 해야지. 아니 한 소절 한 글자? 그게 뭔데? 그 있잖아 음악 잠깐 들려주고 하는 거. 그게 뭔데요? 어? 이런 사람이야. 아. 나는 사람. 아. 어, 이게 뭔데요? 억지합니까? 아, 존나 억지다, 진짜. 이거 지금 어떻게 맞춰요? 개 같은 소리 하네. 니 해봐라. 뭘? 저렇게 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뭘? 다가 울다가 울다가 너 지칠 때 이거 아닌가? 나 맞춰볼게. 그거 울지마 바보야. 뭔데? 나 뭐라 했지? 아이씨. 울면 안 돼. 아이씨. 산타 할아버지. 다시 해 다시 해. 응. 어? 야 잠깐만 응? 내가 방금 마시고 봉준이 거가? 봉준아 아이고 땅 해보라고요? 그 때를 만나고 아 아니다 아 길잖아 그가 내 만질 수 하이소서 항상 힘든 거 내 몸으로 해서 그 까먹는다 한 번 더 해봐 그 까먹는다 또 그 도로 사랑했던 어. 아 잠깐 그대 기억이 아 이게 노래 들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까먹어요 아씨 막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해 아씨 다시 아 진짜 왜 대학수 내야 되는데요 아, 해 빨리 진짜 짜증나네 아 K 형이에요 K 형이 자 지금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하여 빛까지 맞아? 아니 자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자유롭게 저 하늘을 아니야? 아니야 니들 잘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 자꾸 난 맘에 걸려 내가 없이 웃는 것조차 어렵다 좀 그거 해봐 니가 이거 나? 응. 안 되나요 오 맞아 맞아 오. 그래 그렇게 그러면 정말 쉬운 거네
박스. 아이. 아니야. 이. 이. 일단 1로 시작한 글자도 연관하면서 이제 눈물이 가다 뭐야 이? 이 못 맞추겠다. 이거 아 이거 아, 내가 내구나. 이 어 이 바보야. 아니 뭐냐니까? 까먹었다. 아이씨 어 진짜 까먹어. 옆에 진이 바보야. 어 다시 나 한다? 응 내가 할게. 좀 약간 그 모창도 하면서 해줘. 알겠어. 퀸! 퀸! 방금 전이랑 가수 똑같아? 아니? 퀸! 퀸? 퀸! 괜찮은 거니? 너. 퀸! 퀸? 퀸! 뭔데요? 괜찮아요 나 그냥 지났지 세요 괜찮아요 나 어 이 노래 뭐더라? MC 너무 있어? 어 인정 존나 웃기게 돼 다시 갑니다. 잘 오, 이 형이 좀 잘하네. 어, 그 내가 한번 할게. 오빠를 사. 아니다. 오. 오, 우리 오, we are a champion. No. 오, 오, 가니, 아주 가니, 나 사랑하니. 아니. 한 번만 더 도전. 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모창까지 좀 한. 오, 오, 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각 혼자 꽁꽁한다. 어 오늘 밤 바라보. 뭐야? 왜? 나 존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왜? 네가. 와! 그럼 나가버리고. 뭐?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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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눈이 오니까! 펄! 펄? 펄이야. 펄! 펄. 펄! 펄! 모르겠다, 뭔데? 뭔데? 펄맨! 가! 개인적. 와 좋습니다. 와 이거 시정 존나 부르네 이제? 나 한다. 뭐? 보 싶다. 오. 나 또 한다. 잠시만요. 알다가 아닌데 아 그 살다가잖아. 미안해. 알고 있나요 지금 내가 가진 행복. 알고
싶지만 나는 부러워 느닷없이 다가올 거였다. 아 지금 노래나 부르시다. 잠시만요. 이제? 아 에고 안 된다니까. 에고 되잖아요. 아씨 흥민이가 망쳐놨어. 왜? 몰라 에코가 안 좋아. 뭐 있지? 니 해봐. 뭘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룩 셈부르크. 이래지다. 룩 셈부르크. 인정? 근데 진짜 봉준이 얼굴로 존나 노래 부른다. 개 부러. 말을 되게 존나 불렀었네. 룩 셈부르크. 인정. 나 할게. 야! 돈. 야! 돈. 야! 야, 뭐야? 야! 근데 이거. 야! 룸! 야! 룸! 야! 룸! 야! 룸! 아! 여름이다! 근데 여름 어제 그 뭐야 설빙 가서 그게 존나 웃겼는데 진짜. 뭐 없나? 아 에코 안 된다. 형님 아니 토고 걸린 님한테 거쳐 달라고 안 받아야 된다. 왜? 근데 요즘 토고 걸림 찾는 게 좀. 왜 에코 씨발 형님 뭐 맞췄지? 아니 봉준이 뭐지? 아니 해보십시오. 봉준이 뭐 이상한 것 같던데 위에 있는 거. 야 봉준아 니 니 세 시간 동안 뭐 했냐? 나 너 하랬겠지 왜? 야 뭐 했니 궁금해서. 흥민이 뭐 했어요? 노래 존나 부르는데. 흥민이 노래만 노래하고 흥민. 공포. 흥민이 노래 좋아. 그 옷 그 뭐야 불침번을 풀로 다 보신 분들 계세요? 아 다 자러 갔어 지금. 그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야 이분들. 맞죠 형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 아 많이들 보셨네. 72시간 싹 다 본 사람 없겠지? 인정? 에이 말도 안 돼. 없어. 투희 누나? 인정? 아니야 아, 다 아니, 주무시고 가셨죠. 아니 그 음식할 때 나도 또 같이 자고. 아니야 인정? 그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그 자기도 이렇게 그 뭐야 72시간 한다고 생각하고. 마운드? 정말 없네. 아니야 다 온 거 아니네. 근데 진짜 있을 수도 있지. 기후편은 저만 진짜 다 본 것 같아. 다 계속 하고 있어. 손가락 아프겠다. 형님 손가락 안 아파요? 기운이 저금부터. 아 명곡 노래 부르고 싶다. 인정? 인정. 아 동로 갈래요? 동로 부수기. 그게 뭔데? 동로. 동전 노래방. 감전적으로 동전 노래방 없다. 다 노래 연습장이 아니라 다 노래방이다. 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지금은 영업 안 하는데 나가야 되는 카면 다 밖으로 그냥 노래방 가자고요? 에코 한번 만져봐라 그래도. 아씨 흥분돼 이 새끼.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이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담배꼴? 이거 그럼 옆으로 이거 당겨주세요. 이거. 땡겨주세요. 개귀여워.